야, 못산 근데 핑맨아, 너 어제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새끼야. 아, 그거 형 관심 있으면 연결시켜드림. 나 그거 우리 만들자. 아부이뽀가 만드는 왠지 거라. 그분이 만들었을 것 같아. 씨발, 그분 아, 재능인인 것 같아. 나 이뽀가 좀 컨텐츠 잘 만들 것 같아. 보자마자 진짜 왜? 뭐? 아부이뽀님이 만든 건가? 아부이뽀한테 멋있는데? 연락할게요. 아버가 만들어서 갖다 바치래. 나도 만들어 아, 달라 해줘.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나도. 아니, 그 캐릭터가 말래, 디스코드 말할 때. 디스코드 얘기할 뭔때 소리야? 형 무슨 2022년도 아니고. 멋사랑 아고이프랑 하는 거 봤는데 이빨 보일 때마다 뺨싸 때리고 와, 싶던데. 개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귀엽다 캐릭터. 아니 그렇게 아니 좀 캐릭터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좀 멍청하게 생겼다. 아니 그래서 더 귀여운데 뭔가? 약간 핑맨이나 똘봉님처럼 좀 병신같이 얼굴 저렇게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 약간 좀 멋사가 더 병신 같은 멋사 이마에다 병신 멋사가 타투 달았어. 아니 그러니까 멋사 이빨 보일 때마다 때리고 싶다니까요 진짜. 와, 걔 아니 저 개재밌어 보인다. 아니 근데 미남인데 코가 왜 이렇게 오똑해? 저 물어볼게. 오똑한 수준이 아니지 저건. 깎은 거지 저건. 미남이네 이러고 있네. 미남이야. 근데 지금 여성분들 캐릭터를 보니까 좀 뻐드렁님에 이빨이 좀몇 개가 벌어져 있어. 내가 요즘은 저게 매력 펀치로다가 포인트야. 다 집어넣고 싶다. 그 옥수수 수확해야 됨 여긴. 아니 진짜 깡내기 같은데? 요즘은 저게 매력 포인트래. 아, 이빨 없는 게 매력임? 아니 좀 벌어진 거. 벌려줄까 그럼? 저 어디서 벌리셨어요? 죄송한데. 바로 만들어준대요. 정말? 저렇게 병신같이 만들어주면 너무 좋다고 해. 봤는데? 병신같이 만들어다가 할게요. 우리 노가리 할때 쓰려고 한다고. 형 우리도 저걸로 토론 한번 하자. 재밌어 보인다 저거. 방송 보고 있다는데? 아 진짜? 진짜? 와, 아구이뽀 형 보고 이쁜 거야 있다고? 진짜. 병신. 아 병신 아까 아구이뽀 칭찬. 잘 아구이뽀 형 아구이뽀 욕한 거 다시 해보셈. 나 아구이뽀님 칭찬했는데 뭔 개소리야 미친새끼야. 아니 내가 아구야 언제 해? 아니 저거 아구야 병신 멋쓴 거다 새끼들 이거 왜 갑자기 멋쓴 거. 근데 나한테 진짜 스트리머 지랄이야 중에 이쁜 거가 갑자기. 제일 착해. 어? 아니 이뻐야 할 일이 없냐고. 나도 만들어줘 저거. 와 멋싸 아 개부럽다. 멋사는 저기 이마에 병신 저거 참 좋네. 그러니까 저거 고정으로 딱 박아놓고 하면 될때똥 이런 거 있잖아. 아니 형 근데 멋사는 저게 멋사 오히려 매력점이지 매력점. 저거 병신 타투하면 나감. 아 저거는 그냥 쓴 거구나. 쓴 거. 아 저거는 써놓으면 안 됐긴 하겠다. 아 저거 디코 들어오면 디코 나가면 저거 나가짐 통화방? 그러네. 나가진다고? 와 개쩐다 저거 어떻게 해 진짜? 너 나가면 저렇게 나가서 사라져? 그냥 없어졌잖아. 아니 뭘 떠나서 우리 편집장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편집할 게 맞아 없잖아 저거 그쵸. 저거만 에이 생각하면. 말먹이다. 그럼 하면 안 되겠다. 편집자님들한테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란 걸 알려드려야지. 뭔 아, 개소리야. 아 근데 진짜 내가 저거 걔랑 보자마자 했는데 질문만 이쁘님이 했을 것 많이 가지고 같았어. 왜냐면 약간 재능인이야. 이뻐야 그 VR도 악어님이 재밌었다고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갖다 바치래. 뭐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 이럴 땐 저 당당하게 또라이 새끼 아니야 얘기해야 돼. 저거. 한글이 내줄 테니까 아 빨리빨리 저개 바치라고. 또라이 새끼네 핑맨이 저거. 아, 아닙니다 갖다 바쳐 미친 새끼가 저. 동명 속마음을 얘기해 빨리. 동명 시원하게 자리 한 자리 내주자. 내가 봤을 때 어떤 우리도 컨텐츠 하든 1티어가 아구이뽀님이야. 아구이뽀님 불러야 돼. 그럼 근데 이번 배그 맞는 때 말이 아구이뽀님 맞는 연락해봤냐? 말이네.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다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번 대회 때 사실 내가 없었어. 아, 너가 초대를 못했구나. 후회라인에 내가 없었어. 그 아구이뽀님이 만약에 초대가 안 됐다면 전부 다그 핑맨 탓일 겁니다. 저 맞아요. 멤버들한테 맞아. 부탁을 핑맨 했거든요. 때문이야. 핑맨 여기 자리에 있었어야지. 내가 자고 있었는데? 왜 잤어? 그 저희가 인원이 그 충당해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연락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핑맨이가 아구이뽀님을 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자고 있었다니까? 나 씨발 뭔 소리지? 나도 끝나고 나서 너네한테 전달받았어. 난 내가 참여하는지도 몰랐어. 그치, 너는 그냥 내가 적었거든. 아, 내가 그 섭외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야. 섭외 32명 충당해야 되는데 그 너무 급하게 준비했어야 됐어서. 나는 사람 못 불러. 언니가 당당해져 앞으로. 난 찌질이야. 난 앞으로 개멍청이. 전화든 인싸인데? 1순위로 연락드리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앞으로 괜찮아. 1순위야 무조건. 아니 우리 멤버 한명 참여하는 사람 나가라고 와. 하고 이쁘진 부르자. 그래? 그치. 그게 그러면. 맞지. 가위바위보해서 지금 한명 보내자. 그러면 보내자. 아니 어차피 오늘 그냥 오늘 몇명 빚는데 뭐 어떻게 뭐. 근데 나 몰랐거든. 난 참가됐다가 잘렸더라고. 아니 그게 나 잘린 것도 몰랐거든. 지도새도 모르게 참가했다가 잘렸다가 그거 네가 못 남봉님은 불렀어. 참여한 것도 모르고 잘린 것도 몰랐어 지금. 그러네. 일단 남봉님 아 나도 인원이 진짜 이거 그 몰랐어. 부족해서 남봉님이랑 만들기 넣으려고 넣었는데 그 전에 이미 연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참 네, 뒤늦게 다시 답변 와가지고 다시 갑자기 나갔어. 참여하겠습니다 이래서 좋댔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오케이 남봉님 만들기 늦게 왔으니까 일단
빼자. 야 너부리도 잘렸어. 너부리 참가였는데. 야 너부리 형 해설로 잘렸잖아. 야. 너부리 형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너부리는 해줬네. 짬짱 해줬네. 너부리는 맨 처음에 말했는데 내가. 아 근데 야, 형 형. 넌 나와라. 남봉 해설이 존나 웃김. 남봉 해설로 껴야 되는데. 남봉님 해설하자. 남봉님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나 백그 대회 해설 경력자인데. 어 남봉님 해설하면 그 선물 줄게. 남봉이 그때 해설로 10 캐리했음. 존나 잘 해설로 10 캐리한 것까지 모르겠는데 해설을 혼자 했잖아. 아니 캐리했어. 트리님이 막 해설을 혼자 했잖아. 뜯으면서 봤대. 진짜 그 B급 해설 레전드였는데. B급 감성. 아 그 졸라 죽같이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애드립만 해설했어. 그건 머싸. 아 그래? 애드립을 잘 받아쳐줬어. 머싸가 뭐 했냐면 백할 때 아 닦였습니다. 아 창문 닦였죠? 하면서 막 이상한 드립 쳤어 머싸가. 어? 남봉님 하자 그러면. 근데 형 나도 참고로 배그 해설 출신이다. 어디서 해설했어? 나 배그 우리 아, 그 광주 그 대학교 거기 그 우리 해설했다 애가. 그니까 나랑 머싸가 부족이랑. 아 그리고 아가씨 참고로 나는 그 WEGL 해설도 했었다. 네? 나 너네가 모르겠지만 내가 해설을 그렇지. 내가 제일 웃긴 있어 해설에. 다네 형은 해설 못하지. 어 언제 했는데요 근데 해설? 나 혼자 연습했지 마. 아 형 혹시 그거 10년 전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그건 그렇고 일단 잠시 뒤에 그 아 나 갑자기 기억력이 왜 이러지? 방금 생각한 거 까먹었어. 형 많이 아픈가 봐. 어, 형 방금 상처 됐다. 나 방금 뭐 얘기하려는 거 바로 까먹었어. 이미 근데 진짜 장화 때 전비는 진짜 근데 아플 만해. 아, 이건 진짜 고통이야 진짜. 저거는 아니 안 아팠으면 이미 돌려쳤어 저 형도. 야 잊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버님 지금. 아니 나도 우승 못했는데 뭐. 상처를 아 근데 너무라. 말이야. 아 너만 늪지대에서 우승 한 번도 못했네. 아 괜찮아요. 아, 저는 자나따랑 무관합니다. 무관하겠지. 무관이니까 너무 나랑 팀했을 때 너무 너였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라. 예. 자나때 우승이 어려워? 아니요 무관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남봉이 존나 어렵게 했잖아요. 너무리도 이제 증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이거 지금 우리 그 세 명 다 증명을 했는데. 그치 난... 너브라 넌 다음 시즌 나가가지고 유관해야지. 저한테 무관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그 그게 수치야 넌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너 지금 악어크루의 수치로 남을 거야? 예. 너가 가서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야 우리 아버지. 멤버들이 한 번씩은 우승해서 다행이다. 나는 내가 우승한 예. 거보다 어쨌든 너브리는 그런 멤버가 아니에요. 너브리 멤버가 아니에요. 너브리 우승 안 했네. 더블 씨는 이제 범인이란 거죠? 저런 가문의 네, 수치 범인. 자식. 죄송한데 제 인생에 수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없어요. 가문의 수치 자식. 우리 가문에 너 같은 애는 없었어. 더블 씨 그러면서 롤토체스는 왜 새벽에 재밌게 하세요? 개꿀 재미더라고요. 저요 은근슬쩍 좀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뭐 오랜만에 토크하는 거니까 토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봐.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거긴 해. 반가워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주. 아건님 요즘 악어 유튜브 노가리 영상 개꿀잼이에요. 근데 노가리 영상이 요즘 제일 좋긴 해 요즘. 제일 재밌어. 그리고 어제도 올렸어. 그거 죄다 그 인기 급상승에도 가던데 계속. 맞아. 아 근데 진짜 아부이뽀님이 저거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 진짜 개대박이겠다. 재밌겠다. 돈 안 받는다고 하면 그 후원 쏘러 가야겠다. 먹튀 하죠? 뭘 먹튀? 어허. 그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전해줄게요. 개소리 마라. 내가 주는데 했네 뭔. 까비.